가방의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KBS, MBC, YTN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전 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 그동안 보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뭐 3개월로 분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1개월간의 거의 분석입니다. 그 결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67건, 한상혁 위원장은 6건, 그래서 11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이다. 그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를 상대로 KBS, MBC, YTN의 편파 왜곡 보도가 그동안 심각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로 이동관 청문회 관련해서 약 3개월간, 실제는 1개월입니다. 약간 공영 3사의 그 보도를 봤는데 67건이 재탕 삼탕하며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는 고작 공영 3사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후보자와 비교해서 11배나 많은 수치고 결국 결론적으로 민주당, 민노총의 공격수로 직접 KBS, MBC, YTN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를 보면은 이동관 후보의 검증 보도를 31건이나 쏟아낸 반면에 한상혁 후보는 딱한건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보도에 그쳤습니다. YTN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상혁 후보는 단한건 했지만은 그이 후보자에 대한 20건을 쏟아냈습니다. 이 완전히 편파를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은커녕 분당 묻지마 살인마 그 보도 배경에 이 후보 사진을 10초나 게재했었습니다. 또 KBS의 경우 보니까 한상혁 후보는 4건에 그친 반면 이동관 후보는 20건을 직접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공영 3사 모두가 언론의 공적 책무를 망각한 채 완전 민주당 플레이로 직접 나섰습니다. 이들이 집착하는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도 대부분 왜곡 과장돼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KBS는 당시 제도상 학폭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묵살해서 학폭을 저질렀으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왜곡 보도를 했고요. MBC는 학폭 관련 보도에서 화해를 했다는 당사자의 입장문을 숨긴 채 전교조 출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YTN도 자녀가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없이 수용한 이동관 후보를 갑질 악성미는 학부모로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동관 후보에 가혹했던 KBS, MBC, YTN은 한상혁 후보의 전 위원장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한저 위원장에 대해서는 MBC 변호사 경력, 방송문화재단 이사를 지낸 인물로 방통위 설치법상 부적격자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당시 공영 3사는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고 또 당시 논란이 된 언론 장악 문제라든지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재산 탈세 의혹도 대우 묵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영 3사는 지난 1개월간 보면은 민주당과 민노총, 민언련 등의 입장을 29건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후보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각계각층의 지명 반대 성명은 전부 무시해버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만 단한 건, 그렇게 21건 대한 건의 보도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YTN, KBS, MBC, YTN은 민주당과 결탁해서 이동관 이 후보자, 지금 당시 후보자입니다. 당시 후보자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것이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석 자료가 옆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체 분석 자료도 다 자녀 학폭 관련, 배우자 인사청탁 관련, 재산 탈세 의혹 관련, 언론 장악 관련, 인명 반대 관련 이렇게 많지만은 한상혁 관련 거는 딱 이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주장도 이렇게 다 썼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것이 공영방송인지 진짜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